좋은 아침, 아니 피그. 봐요, 유명한 페퍼피그 가족이에요. 운이 정말 좋네요.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. 매너는 어디 있나요, 아놀드? 페퍼 가족은 매우 보수적이고 지능적인 영국 주민이에요. 절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. 페퍼피그 시리즈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80개국에서 상영되었습니다. 연 매출이 10억 달러 돌파라니. 알카포네와 그의 시카고 갱단이 벌어들인 금액과 거의 같습니다. 이 기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건 아니죠? 이제 진짜 만화 속 모습이 보이네요. 엄마는 숟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페파는 아빠의 몸무게를 놀립니다. 3분짜리 시리즈의 형식은 빠르게 청중을 사로잡았고 이 시간 동안 작가들은 친숙하고 일상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. 아놀드, 이게 그 유명한 웅덩이 점프예요. 다들 자기 신발을 신고 있어요. 잠깐, 어디 가요? 이미 얘기했잖아요. 아놀드, 경찰은 도움이 안 돼요. 여긴 가족의 친구인 토끼씨가 일하거든요. 결국 으스스하고 흥미로운 게임을 하겠네요. 배고픈 돼지. 페파의 인기는 쇼를 넘어 훨씬 커졌으며 단 1년 만에 회사는... 이게 무슨 일이죠? 그래요, 아놀드, 이제 충분하네요. 몸 조심하세요, 친구. 조지? 여기서 보네요? 당신이 산채로 묻힌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셨나요?